공중기동비행단 261 공중급비행대대 공중급유기 조종사 박성태 소령입니다. 네, 공중급유기는 일반적인 여객기에 공중급유 기능이 탑재된 항공기입니다. 따라서 민항기와 유사한 조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급격한 전투기동을 필요로 하는 전투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종사들은 시뮬레이터 및 실제 비행을 통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정상 절차, 비상황 등을 경험하고 실제 비행에서는 공중급유, 병력이나 물자 수송 등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5 공중기동비행단 261 공중급유비행대대 급유통제사 김선준 상사입니다. 급유통제사는 항공기의 채공시간 및 작정 반경 증대를 위해 공중급유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입니다. 연료를 받는 피급유기를 안전한 위치로 유도하고 감독하며 공중급유 장치인 붐을 조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항공기의 연결고리이자 급유 중 안전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중급유는 시속 600km 이상의 속도로 전투기와 나란히 비행하면서 서로의 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하지만 급유기 조종사, 급유통제사, 전투기 조종사들과 함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공중급유를 수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완벽하고 안전한 공중급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공중에서 난기류를 만나거나 피급유기의 자세가 불안할 때 저희한테는 가장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이고 있다는 것, 또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성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을 통해 공중급유 성능을 입증하고 양산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기 때문에 공중급유기 조종사 및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공중급유 성공을 통해 넓어진 작전 반경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함께 지킬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공중급유를 위한 비행 성능이 아주 탁월하며 외부 부착물이나 외부 구조물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급유통제사로서는 굉장히 공중급유하기 좋은 안전한 항공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저희와 함께 누비는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